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상징인 뉴욕 맨하탄의 세계 무역 센터가 민간 항공기에 의해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 숫자만 해도 2,600여 명. 유례 없는 대참사로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은 무차별 테러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미국은 그 테러의 피해자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선 9.11 테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 9.11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그라운드 제로 근처의 한 교회. 매주 일요일이면 9.11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는 9.11 테러 진상에 관한 의혹을 품은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9.11 테러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됐을 거라는 음모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들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진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9.11 이전에도 9.11 이후에도 그들은 전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9.11이 그들에게 기회였죠. 9.11 테러가 미 정부의 음모에 의한 자작극임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 그들의 주장을 담은 한 독립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3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6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루스 체인지. 이 영화는 9.11 테러 진상에 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그들 나름의 과학적인 접근을 내세우며 밝혀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복적인 주장은 부시 행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9.11 테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그들 나름의 과학적인 접근을 내세우며 밝혀낸다고 주장합니다. 자국민이 수천 명이나 희생된 9.11 테러에 미국 정부가 개입되었을 거라는 얘기. 여러분은 이 음모론이 믿기십니까?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미국 정부가 9.11 테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였다는 데 동의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테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얻고 있는 이 9.11 음모론,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9.11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루스 체인지의 제작진을 찾아갔습니다. 9.11 테러가 미국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도발적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들은 올해 23살의 청년들입니다. 단돈 $6,000의 저예산에 노트북 컴퓨터 한 대로 제작한 독립 다큐멘터리. 그 영화 한 편으로 그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느린 변화라는 제목의 영화 루스 체인지는 역설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힘이었습니다. 영화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까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구글 비디오 사이트에 루스 체인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아는 이들에게 퍼뜨려 나갔죠. 밑에서부터 퍼지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버전이 2주 넘게 1위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9.11 테러에 대해 정부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9.11을 소재로 한 극영화를 준비하던 중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하나둘씩 의문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에서 참전했던 제작자 코리 로우 씨. 그는 음모론은 오히려 정부가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음모 이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19명의 비행기 납치범들이 2시간 안에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 군부의 제재도 전혀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하기엔 음모론입니다.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음모라는 그들의 주장.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의혹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계무역센터의 붕괴. 철골 구조로 된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110층짜리 건물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완공될 당시 현대 건축 공법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알려진 세계무역센터. 건물 외벽을 철골로 두르는 신공법은 비행기의 충돌까지 고려할 정도로 튼튼함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보잉 707기와 같은 큰 비행기에 대한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여객기가 충돌해서 많은 구조 부분들이 파손되더라도 뼈대는 남아있을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튼튼하다던 세계무역센터 건물은 여객기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 정부의 공식 견해인 9.11 보고서에 의하면 붕괴의 원인은 화재에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건물에 부딪히면서 많은 항공연료가 건물 안으로 쏟아졌고 그 연료에 불이 붙어 철골 기둥들이 녹아내리면서 무너진 건물 윗부분의 무게를 못 이겨 붕괴된 것이라고 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공식 견해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비행기에 먼저 충돌한 것은 트윈타워의 북쪽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화재에 좀 더 오래 노출됐습니다. 17분 후 남쪽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딪힌 남쪽 건물이 더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30여 분 뒤 먼저 비행기에 부딪혔던 북쪽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의혹은 바로 건물의 붕괴 속도입니다. Galileo's law of falling bodies calculates the time in which an object will travel a certain distance in complete free fall. The twin towers came down in nearly free fall speed. 200,000 tons of steel shatters into sections no longer than a couple feet long. 세계무역센터는 거의 자유낙하속도로 붕괴되었습니다. 과연 이 현상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문을 품은 일군의 과학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음모론자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리검영 대학의 커틀러 교수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계산대로라면 시간은 18초가 나와야 해요. 실제로 발표했던 시간에 비하면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본 실제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려야 하는 거죠.
그에 의하면 화재에 의한 자연 붕괴라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재 아닌 다른 이유가 없다면 건물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붕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s a mathematician, don't feel afraid to be branded as a conspiracy theorist. 저는 음모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운동량 보존에 있어서 그리고 에너지 보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타워들의 붕괴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그저 중력으로만 무너졌다면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물리학자인 스티븐 존스 교수는 건물의 붕괴의 원인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건물의 잔해를 조사했고 그 안에서 폭발물의 성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폭발의 흔적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북쪽 타워 사진입니다. 여기 파편과 연기 기둥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이 위가 바로 붕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로 빌딩이 폭파로 붕괴했을 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영화 루스 체인지에서도 그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물이 붕괴 직전 폭파되었다는 것입니다. Here. 그런데 우리나라의 LG 트윈타워를 설계한 전봉수 소장은 건물 밖으로 보이는 이것은 건물이 붕괴될 때 창문 밖으로 밀려나온 사무실 집기나 혹은 벽에서 떨어져 나온 건물의 잔해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붕괴되면 내려오면서 이렇게 풍진이 날리는 거고 아까 그 화염이 있는 거는 기름이 타고 그러는 거 아닌지요? 기름이 오르는 걸로? 저거는 기름이에요. 기름 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건물에 이제 네. 그 잔해가 날아가는 거고. 아 이게 지금 잔해가. 예. 그렇게 봐준대. 이제 콘크리트 슬래브나 이런 것이. What does science have to say about the collapse? 루스 체인지는 폭파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지진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The South Tower registered as a 2.1 earthquake. The North Tower registered as a 2.3 earthquake. Won Young Kim told Chris Bolin that their seismographs pick up underground explosions from a quarry 20 miles away. 흥미롭게도 영화에는 재미 과학자인 김원영 박사가 등장했습니다. 지진 기록이 어떻게 건물 폭발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 9시 59분. 그런데 김원영 박사는 루스 체인지 인용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진계에 표시된 진동은 건물이 무너진 시간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어느 기록을 빼고 늘 쓰는 거죠, 그죠? 이건 그냥 지진 기록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그냥 이렇게 보다시피 그냥 별로 아무런 게 없었던 것 같아. 한 15층에서 어느 빌딩의 15층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다 이거예요. 모르지 그럼. 거의 몰라요. 한 여기 이쯤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움직임이. 그렇죠, 근데 없잖아요. 루스 체인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진계의 진동으로 건물의 붕괴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김원영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다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생존자 중에는 건물에서 폭발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I dragged the guy out. His skin was hanging off. And I dragged him out and I helped him out of the ambulance. And all of a sudden we hear boom. I thought it was a generator that blew up on the basement. And I said to myself, "Oh my God, I think it's a generator." 9.11 테러 당시 세계 무역 센터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다는 로드리게스 씨를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상사와 지하 1층에 있는데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아주 큰 폭발음이었어요. 너무 충격이 강해서 저희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지하 1, 2층에서 큰 폭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벽이 내려앉았고 천장도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가득했죠. 저는 지하에서 발전기가 폭파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4초 아니면 6초 뒤에 건물 위층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어요. 다른 데서 두 번의 폭발이 있었던 거죠. 그가 폭발을 목격한 것은 지하층뿐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층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3구역에서 팡팡 하는 두 개의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3구역은 1층에서 44층까지를 말합니다. 영화 루스 체인지는 세계 무역센터의 붕괴 모습을 폭파공법으로 해체되는 붕괴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You're probably asking, if there were bombs in the building, how would they get in there without anyone noticing? 그들은 세계 무역 센터가 폭탄에 의해 무너졌고 9.11은 내부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부 소행의 증거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의혹을 제시합니다. 9.11 당시 무너졌던 것은 세계 무역 센터 쌍둥이 빌딩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WTC7이라는 빌딩도 함께 무너졌는데요. 저 빌딩에는 어떤 비행기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빌딩의 붕괴의 원인에 어떤 음모가 숨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건된 세계무역센터 7번 건물. 9.11 테러 당시 무너진 세 번째 건물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7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 20분 47층짜리 7번 건물은 소리소문 없이 산산이 붕괴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건물 중 유일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568페이지에 달하는 9.11 보고서 어디에도 7번 건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7번 건물은 무너진 세계무역센터에서 9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7번 건물의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음모론자들은 7번 건물이 폭파에 의해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하 밑에서 나는 큰 굉음을 들었어요. 당시 7번 건물의 붕괴 현장을 우연히 볼 수 있었다는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난 데는 제가 있던 무역센터가 아니었어요. 건물은 무역센터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7번 건물의 붕괴는 프로가 저지른 일이라고요. 그 재빠르게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이렇게 쌓아놓은 블록에서 그 아랫부분만 뺐을 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번 건물의 붕괴는 스티븐 존스 박사가 음모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발파로 해체되는 건물과 무너지는 모양이 흡사한 7번 건물. 비슷한 것은 붕괴 모양뿐이 아닙니다. 스티브 존스 박사는 7번 건물에서도 발파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우 기이하더군요. 비행기에 맞은 것도 아닌데 철제 건물에 골자 기둥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튼실한 47층짜리 건물이, 물론 화재와 그에 따른 손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빠르게 수직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폭파에 관한 전문 웹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 블렌트 블렌차드 씨는 7번 건물의 붕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9.11 테러 당시 쌍둥이 빌딩의 붕괴 여파로 몇몇 건물은 외벽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건물은 7번 건물이 유일합니다. 9.11 테러가 있고 난 두 달 후인 11월 4일 뉴욕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7번 건물에는 CIA와 FBI의 비밀 사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7번 빌딩에는 CIA의 비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FBI와 국방부의 사무실도 있었죠. 그만큼 아주 보안이 철저한 건물입니다. 그냥 테러리스트나 납치범 같은 이들이 9.11처럼 들이닥쳐서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내부 소행이란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FBI와 CIA의 사무실이 있었다면 이 건물에는 아마도 수많은 기밀 서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붕괴에 대해선 9.11 보고서에서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의혹을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 국방부인 펜타곤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충돌 당시에 그 화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자들은 펜타곤과 충돌한 것이 알려진 것처럼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펜타곤과 충돌했다는 것일까요?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40분 미국 국방의 심장인 펜타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가 부딪힌 지 1시간이나 지난 후 펜타곤 역시 민간 항공기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무역센터와 달리 충돌 장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는 비행기의 잔해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에 충돌한 것이 과연 민간 항공기가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Why is the damage to the Pentagon completely inconsistent with a Boeing 757? 비행기와 충돌했다는 건물 어디에도 날개와 엔진 자국은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충돌 지역에 구멍만이 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와 건물이 충돌하면서 떨어져 나왔어야 할 양쪽 날개의 잔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날개가 부딪혔다는 벽면은 유리창까지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날 비행기의 항로에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상공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330도로 급회전한 비행기는 수직으로 착륙하다시피 해서 거의 땅에 닿을 듯이 저공 비행을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도의 조종술은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지 항공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펜타곤은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 757 항공기가 그렇게 와서 측면을 받으려면 사실은 상당히 먼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은 고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고도로 계속 항공기를 갖고 왔었어야 됩니다. 베테랑 조종사도 해내기 힘들었을 거라는 펜타곤 테러. 그렇다면 범인으로 지목된 한이 한율의 비행기 조종 능력은 어떨까? Average or below average. Piloting skills. Mm-hmm. English was very poor. So I don't know where to. That's about the best description I can get.
펜타곤 테러 현장에선 비행기 잔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9.11 보고서에 의하면 비행기가 충돌할 때 항공유가 타면서 비행기를 증발시켰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뚫고 들어온 실내에도 비행기의 잔해는 거의 없습니다. 다 녹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는 기종을 확인할 수 없는 엔진 부품과 흠집도 없이 깨끗한 동체 파편 등이 곳곳에서 발견되긴 했는데 그마저도 수사관들이 다 걷어갔다고 합니다. 음모를 주장하는 측에 의하면 그 잔해들이 다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펜타곤에 출동했던 소방관 워렌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날의 사건 현장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A자가 적힌 파편들을 비롯해서 많은 파편들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당국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고속도로에도 파편이 좀 있었는데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다시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블랙박스 역시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펜타곤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더 블랙박스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폭발이 돼서 날아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고 그게 블랙박스가 그렇게 쉽게 뭐 열에 의해서 뭐 녹아버리거나 하는 장치가 아니고. 펜타곤 테러에 있어서 사고 당시 화면은 공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타곤 주변에는 수십 대의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펜타곤을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비행기 충돌 당시의 화면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 테러 현장이 바로 보이는 펜타곤 주변의 주유소에도 분명 CCTV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선 테러 당시 화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현장에 출동한 FBI가 펜타곤 근방에 설치된 CCTV 녹화 테이프를 모조리 걷어갔다고 합니다. FBI는 충돌이 있자마자 몇 분 만에 펜타곤 근처의 주유소에서 촬영된 테이프를 가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펜타곤 근처 쉐라톤 호텔에서 촬영된 테이프도 가져갔습니다. 왜 이 비디오들을 모두 가져가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If the nose caused this hole, where's the rest of the debris from the plane? So what could blow a 16-foot hole in the outer ring of the Pentagon, smash through 9 feet of steel-reinforced concrete, and leave another 16-foot hole? A cruise missile. 펜타곤 테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보수적인 시민단체인 사법감시는 테러 당시 화면을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음모론에 따르면 펜타곤에 충돌한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바로 비디오 테이프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부가 그 당시의 충돌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럼 정부에게 물어보자. 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자고 한 겁니다. 우린 지금도 FBI와 맞서서 펜타곤의 비디오 테이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모론을 잠재우고 그에 관련한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개한 화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펜타곤에 충돌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화면이 공개되었어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른 정보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84개의 카메라가 보잉 757기가 펜타곤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찍었다는 것을 압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핵심인 펜타곤 주변을 도는 비행기에 대해서 찍은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고 오직 몇 장의 사진만 찍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Absolutely not.
이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펜타곤에 충돌하는 것이 미사일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바로 펜타곤과 충돌했다고 알려진 항공기에 탑승한 65명의 승객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희생자들입니다. 하지만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희생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의 현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생스빌. 이곳은 9.11 당시 4대의 여객기 중 테러의 마지막으로 이용된 UA-93 항공이 추락한 곳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곳에는 당시 희생된 승객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UA-93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영웅담으로 인해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건 경위에 따르면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된 UA-93편은 백악관으로 향하다 승객들이 테러범들을 저지하고 결국은 이곳에 추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음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UA-93편의 추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official story, Flight 93 was headed for the White House when it was overpowered by a group of passengers and crashed in Shanksville, Pennsylvania. Out of all the events of 9/11, the one that has caused the most confusion is Flight 93. It was shot down, it wasn't shot down. However, evidence suggests that perhaps Flight 93 was nowhere near Shanksville. I've seen the pictures. It looks 음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UA-93 추락과 관련한 당시 뉴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사건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24시간 감시 중이어서 비행기가 실제로 추락했던 장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예. 특별한 허가권을 가진 기자만이 조사 요원들과 동행해서 현장의 일부 가장자리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 그날의 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Those are really the kerosene, the smell, jet fuel. 그럼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었죠. 구조대원들이 넘쳐나고 사고 현장은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A lot of people saw the actual airplane. 비행기가 실제로 추락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 속도가 빨랐고 아주 큰 추락이었죠. 저기는 타워 높이로 연기가 났었습니다. UA-93편에 추락 현장 근처에서 그 비행기의 추락을 직접 보았다는 유일한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날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완전히 뒤집어졌고 바로 저쪽에 추락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답입니다. 그저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죠. 하늘 전체가 소용돌이 쳤었습니다. But we didn't know it was a commercial. 몰랐어요. 행복했던 오후가 5분 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757기의 추락으로 변해버린 거였죠. Where did you hear from? It was 생스빌 마을에서 이야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파편이 떨어졌는지. So is there any part from here? Like, did you get any? 예, FBI가 모두 가져갔죠. 마을 주민들 가운데에는 당시 사건 현장의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모객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일을 하는 브루스 씨는 비행기의 파편 사진까지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아주 강했죠. 비행기는 완전히 재가됐고 우리 집 앞마당에도 비행기 잔해가 떨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영화 루스 체인지에서는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UA-93편의 존재 자체도 의심합니다.
희생자인 승객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So if flight 93 didn't go down in Shanksville, then where? You ready for this? Cleveland. Flight 93 landed at 10:45 and evacuated within a half hour. 200 or so passengers quickly taken to an empty NASA research center. 영화는 승객들의 존재까지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UA 93편의 사고 현장에선 9.11 테러 비행기 중 유일하게 블랙박스가 발견되어 승객들의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비행 중에 녹음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실제로 테러리스트에 대한 몸싸움과 저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비행기가 통제되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음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9.11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9.11의 가장 큰 피해자인 희생자들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기 때문에 때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And I know so many people. 저는 9.11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음모론은 거짓이고 미 정부가 그러한 일을 꾸몄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전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지 부시가 사담 후세인에게 복수를 원했던 것처럼 가능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11이 그들에겐 기회였죠. 9.11 민간진상조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는 9.11 테러에 미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정부에 관한 기밀자료라며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밀문서인데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죠. 정부에 불만이 많은 CIA, FBI, 정보기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기밀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취재진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때 경찰이었던 알렌 덩컨은 생업보다는 9.11 진상조사에 더 많은 열의를 쏟고 있었습니다. 9.11에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미국과 유럽에서 수집하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테러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고 우리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경고가 있었지만 정부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죠. 9.11 테러에 대한 이들의 의심에는 미 정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야 우리 정부가 범죄자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해왔는지 보면 모두 거짓인 걸 알 수 있죠. 아주 큰 공격이 있을 것이니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경우는 너무 허무맹랑해서 어느 누구도 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북한과의 전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9.11 테러 직후 미국민의 대다수는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시 행정부가 9.11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정서가 음모론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9.11 그 후 5년, 이 변화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첫 비행기의 충돌을 시작으로 1시간 반 동안 연달아 석 대의 비행기가 미국을 공격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바로 다음 날
미국 정부는 테러의 주동자를 지목하고 19명의 용의자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함을 보였습니다. Nobody in our government, at least. They would try to use an airplane as a missile, a hijacked airplane as a missile. And I don't think the prior government that could envision flying airplanes into buildings on such a massive scale. 테러가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시 대통령. 그는 9.11 테러가 일어나는 그 시각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세계 무역 센터가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과연 아무것도 몰랐던 것일까? 9.11 테러로 아들을 잃은 밥 맥클바인 씨. 그의 아들은 세계 무역 센터에 있는 증권회사에 취직한 지 겨우 두 달 만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This was like a week before 9/11.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 밥 맥클바인 씨는 범인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정부의 대응 방식에 더 큰 의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9명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건물들을 공격한 19명의 용의자들 얼굴이 밝혀졌어요. 그건 제게 있어서 경고신호 같아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거죠. 9.11 테러의 범인은 아주 신속하게 발표했던 미국 정부. 그런데 9.11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테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뒤늦게 꾸려진 조사위원회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The threat reporting that we received in the spring and summer of 2001 was not specific as to time, nor place, nor manner of attack. Almost all of the reports focused on Al-Qaeda activit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What was the title of the memo? I believe the title was Bin Laden determined to attack inside the United States. Now the 유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9.11 한 달 전 부시 대통령은 안보 1일 보고에서 빈 라덴의 테러 가능성을 미리 보고받았던 것입니다. Howard Dean recently seemed to muse aloud whether you had advanced knowledge of 9/11. Yeah. There's time for politics. And you know It's time for politics, and it's an absurd insinuation. 부시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경고를 분명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9.11을 명분 삼아 테러 발생 한 달도 안 돼 아프가니스탄에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9.11은 정부에게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9월 11일 이후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9.11을 전쟁의 시작으로 명백하게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테러의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그를 추격한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빈 라덴은 끝내 잡지 못했고 그 전쟁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영토는 초토화됐습니다.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부시가 말한 전쟁의 목적은 빈 라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I mean Bin Laden. He's isolated. Saddam Hussein. I mean Bin Laden. He's isolated. 부시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 학살 무기를 핑계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9.11 이후 미국 내 이슬람인들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모든 이슬람인들이 테러 용의자가 되어버리는
파시즘적인 상황. 테러 용의자를 7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반테러법은 대부분 이슬람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슬람인들은 테러 용의자로 오해받아 연행되는 한편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무슬림 페이스칸 박사. 그는 9.11 테러의 진상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11 당시 세계무역센터 빌딩 근처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펼쳤던 칸 박사. 그는 지금 미국 민주주의 변화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9.11 이후 새로 생긴 말에 이슬람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슬람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이슬람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통 시민이나 전형적 미국인들은 이슬람인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많은 미국 국민들도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9.11 음모론은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관여한 어떤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속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정부를 왜 믿어야 합니까? 그들은 베트남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라크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9.11에 대해 믿어야 하는지를요. 이렇게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음모론에 대응해서 지난달 이례적으로 부시 행정부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김재형 PD, 보고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달 24일 미 국무부에서는 음모론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낸 반박은 PD수첩에서 오늘 제기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먼저 음모론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희생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파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지진파로는 건물의 폭파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스빌에서 추락한 UA-93의 경우에도 조정실 녹음 내용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반박 보고서를 낼 정도면 이 미국 사회의 9.11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것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퍼져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미국 국민들은 9.11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9.11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미 정부가 9.11 테러를 막는 데 무능력했다, 이러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9.11 테러를 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인을 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테러를 일으켰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신 루스 체인지와 유사합니다. 예, 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연달아 일으킨 명분 잃은 전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이 끝내는 끔찍한 자작극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7만 3천여 명. 이 중 절반이 넘는 4만 3천여 명이 민간인입니다. 그렇다고 테러와의 전쟁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안전해졌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